I would need a million words. 고등학생 엄마 아빠, 10대 엄마 아빠 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? 꼰대예요 저. 꼰대가 됐나 봐요. 걱정부터 돼요. 고등학생이 중학생이 엄마 아빠가 된다는 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. 근데 그 생각도 했다 참. 그렇게 많을까?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한 번도 이제 보지를 못했으니까. 잠깐만. 와. 야 이거 진짜. 예를 들어서 송이가 일단 패겠죠. 정말 난리가 나는 거지. 집을 나가라 볼 수도 있는 거. 안 보고 호적에서 판다 그러죠. 호적에서 판다고 파죠. 부모 주식까지 끊는다고 끊어죠. 아하. 어떻게 해야 돼? 아 좀 이제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막 미리 걱정부터 돼. 그러니까 어쩔 수 없나 봐. 그러니까 애가 애를 키운다는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. 네. 방송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파격? 아 시대가 많이 바뀐 거구나라는 생각이. 근데 지금도 사실은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어려워. 아유 진짜 어려워. 이 프로 어렵다.